그때는 말하지 못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말할 수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나 현장 에피소드가 있었을지 먼저 장동건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.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그때 이제 뭐 그 참호 전투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왼쪽 연골이 무릎 연골이 이제 찢어져서 이제 제가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었어요. 근데 앞으로도 이제 막 전쟁 장면이 막 주구장창 많이 남아 있고 그때는 또 이렇게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또 뭐 어떤 현장에서의 뭐 스태프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기에 영향을 끼칠까봐 감독님께는 말씀드리고 이제 항상 뭐 군복 안에 이제 무릎아대를 굉장히 두꺼운 철로 된 걸 차고 근데 또 마침 막 전쟁 장면이니까 조금 쩔뚝거리면서 뛰어도 이렇게 막 카메라에서 크게 표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막 참고 끝까지 촬영을 마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 일순이 있는데 그 이제 최민식 선배님께서 그 이제 북한군 장교 역할을 나오셨잖아요. 근데 이제 진태가 이제 그 장교를 납치함으로 인해서 이제 무공정을 결정적으로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건데 그때 최민식 선배님 이제 현장에 오셔가지고 이제 뭐 저나 이제 거기 다른 배우들은 이제 막 거의 뭐 전쟁 치르고 있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이미 막 그 쩔어 있을 때였고 이제 최민식 선배님은 그날 촬영을 마치고 마침 제 기억으로는 올드보이였던 것 같아요. 올드보이가 그때 이제 개봉을 이제 앞두고 있어서 그때 이제 그 영화 잡지 표지를 이제 촬영하러 이제 가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진태와 이렇게 막 몸 뒹굴고 권총한 자루를 두고 몸싸움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합이 잘못 맞아서 그 화약 그 총을 제가 그 최민 선배님 얼굴에 쏘고 말았어요. 그래갖고 근데 최민 선배님도 어쨌든 그 컷 할 때까지는 이제 그거를 참고 계시다가 이제 컷 이후에 이제 얼굴이 막 투성이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얼굴을 막 닦아보고 했던 이제 파트너들이 많이 얼굴이 박혀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죄송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흔쾌하게 정말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해주시고 가셨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같았으면은 이제 그런 안전사고들도 굉장히 덜 했겠죠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근에 지금 뭐 그 영화 한 편을 그 이제 태국에서 촬영하고 4개월 동안 촬영하고 들어온 지 지금 채 한 달이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좀 놀랐던 것은 거기도 총기 액션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근데 요즘은 이렇게 총이 이렇게 가스총 같은 게 있어서 쏘면은 반동은 있되 앞에는 불빛만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 이제 CG로 이제 총 그걸 입히나 봐요. 그래서 저도 네 처음 봤는데 이제 그렇게 촬영을 하니까 실제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 배우에게 총을 쏴도 전혀 안전에 이상이 없는. 그래서 이번에 그 촬영하면서 그때 최민 선배님 많이 떠올랐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되게 죄송하고 감사했다는 말씀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. 파이팅! 감사합니다. 파이팅!